강동구에서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로당 문화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가수왕 선발대회가 열렸는데요. 흥과 실력을 겸비한 어르신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끼와 열정의 무대를 유승한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강동구 최고의 실버 가수왕을 선발하는 자리. 지난 6월 예선 관문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의 뜨거운 향연이 펼쳐집니다. 아코디언을 폼나게 연주하며 노래 솜씨를 선보이는가 하면 전문 가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객석을 사로잡습니다. 100세 시대의 주역답게 대중 앞에서 당당한 노년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어르신들. 참가자 14명 모두가 실버 가수왕입니다. 저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노래 프로는 내가 뭐든지 빼놓지 않고 보거든. 재미있어. 이제 화면이 전문 나이 아닙니까? 그동안 뭐 즐겁게 살아야죠. 우리 나이에 뭐 어디 가서 할 일도 없고 또 즐거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기분 좋습니다. 객석 곳곳에선 아이같이 좋아하는 어르신들의 친근한 춤사위도 펼쳐집니다. 경로당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응원전도 치열합니다. 현수막과 응원 도구는 기본. 옷까지 맞춰 입고 춤을 추며 온몸으로 기를 불어넣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로당 가수왕 경연 대회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 봉사단의 기부로 개최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또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에 찾아가 보면은 이분들은 뭐 밤샘 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 뭐든지 뭐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들이든 열심히 하면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래에 대한 애정과 해맑은 웃음으로 실버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노년 문화를 한층 더 풍요롭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